왜 저런? 코트 왜 저러 저거? 코트 미친 저거 왜 저런? 코트 여기까지 왔다. 야 이거 언패블로 쓰자. 아니야 그냥 가자. 저 이제 대도지 좀 떨어지려고요. 이거 나 반응 속도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설정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가지고 제가 그 반응 속도 연습 좀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. 아 진짜 포칭에 한 명 존버는 진짜 너무 무서운데. 아 뒤에 있네. 씨. 아니 변태 같은 놈이. 아 이거 포칭이 뭐야? 밀배 가야겠다. 포칭이 답이 없다. 쌉 변태가 한 명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네. 뒤져라 그냥. 그래서 난 그래도 살 생각이 있는 변태고 쟤는 살 생각이 아예 없는 변태예요. 살 생각이 없는 변태가 제일 극혐이에요. 왜냐 1등 할 생각이 없는 애거든. 그러니까 스쿼드 같은 데면 이제 뭐 팀원이 죽었으면 복수한다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솔로에서 저런 거면 진짜 개변태거든. 저런 애들은 그냥 놓치면 로비 나가게 하거나 자살해요. 그리고 다시 다음 판에 똑같은 애 그 될 만한 애를 찾음. 치킨 먹어서 질리는 사람이 저런 플레이 하진 않아요. 저런 거 타이어를 날려버려야 되는데. 빙글빙글 돌아내네. 언덕 타고 올라가네. 천천히 갑시다. 길리가 다른 애 죽였다. 30초 남았대. 연막이 두 개밖에 없어요. 차 배달을 들어오신 건가?
보급이 여기 있네. 아, 어그 무조건 먹어야지. 근데 아, 이거 지금 먹기엔 너무 위험한데. 분명히 이쪽에도 저기 있을 텐데. 음악 보시고 차 탄다. 집에는 일단 저기 있어요. 아랫집에도 저기 있네. 위에 집 내려온다. 박으려고 한다. 가볼 지원이 이쪽에도 저기 있을 텐데. 여기 한 명 저기 가볼 한 명일 텐데. 아, 가고팔 저 돌인가? 저기 둘이네. 이렇게 가고팔 위치 체크했고 한 명이 여기 있을 거예요. 아까 여기서 싸웠거든. 연막불이죠? 다 차대겠죠? 아, 너무 깔끔해요. 그냥 바로 1등 해버리기? 0.1%네요.